자, 그런데 정타를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클럽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 골프 양정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정타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타를 잘 맞춰야 그게 장타까지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정타를 잘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정타를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클럽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클럽은 뭘로 잡고 있죠? 바로 우리 손으로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과 팔을 잘 써줘야 이 클럽 헤드를 잘 이용하고 그래야 정타를 잘 맞출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손목에 각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다운스윙을 할 때 이 각을 잘 풀어줘야 클럽을 잘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아마추어분들 보면은 이 손목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오히려 이 손을 몸에서 멀리 뻗는 연습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되면은 손목의 각을 잘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가 뭔가 어떤 물체를 강하게 때릴 때를 잘 생각해보면 뭐든지 이렇게 접혔다가 펴지는 힘이 있죠. 축구를 할 때도 이렇게 발을 접었다가 빵!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냅을 주면서 공을 치잖아요. 골프 스윙도 손목을 더 이상 고정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정확하게 꺾이고 풀고의 움직임이 생겨야 클럽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이제 왼손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오른손만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샌드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샌드백을 쉽고 편하게 이 물체를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꺾고 풀고 때리는 게 훨씬 쉽겠죠. 자, 지금 제 손목을 한번 봐주세요. 제 손목을 잘 보면은 제 손바닥이 헤드 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처럼 손목이 꺾였을 때 제 손바닥이 앞면을 보고 있죠? 자, 이게 클럽 페이스예요. 자, 여기서 제가 꺾인 이 각을 빵 풀어주면 어떻게 돼 있죠? 손바닥이 지금 제 등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목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손목을 뒤집어서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또 여기서 또 뒤집어서 손바닥이 바닥을 보는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움직임 때문에 손목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손목을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 회원님들은 또 이렇게 손목 각이 생겼는데 그거를 그대로 끌고 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제 손바닥이라는 페이스가 어떻게 됐죠? 열렸죠. 그래서 절대 손목을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또는 손목을 돌려서 이 바닥이 손바닥이 바닥을 봐도 안 돼요. 손목은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잘 써야 된다는 움직임은 내 손바닥이 앞면을 보고 뒷면을 보고 앞면을 보고 뒷면을 보고 자연스럽게 손목이 꺾이고 풀리고 꺾이고 풀리고 꺾이고 풀리고. 자, 그럼 제가 방금 설명한 걸로 무릎 높이 정도 스윙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바이킹처럼 클럽 헤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하면 클럽이 지금처럼 되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다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스윙을 작은 스윙부터 연습을 하면서 지금 내 손과 내 클럽이 바이킹의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느껴보려고 노력하시면은 이 손목 꺾고 풀고에 대한 감이 조금 오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스윙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칠 거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쳐볼 거예요. 손목 각을 잘 못 쓰는 것처럼 그 두 가지 스윙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윙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처럼 손목 꺾이고 풀리고의 움직임을 잘 이용해서 하는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런 느낌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 못한 스윙, 이 손목에 꺾고 풀리고 이 각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스윙을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스윙과 두 번째 스윙의 차이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스윙은 이 손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손과 몸의 간격이 스윙을 하는 내내 유지가 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스윙은 손이 이렇게 몸에서 멀어졌어요. 자, 많은 분들이 손을 멀리 뻗으려고 하고 팔을 멀리 뻗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몸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요. 절대로 손은 몸에서 너무 멀어지면 안 돼요. 가장 좋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손과 몸의 이 처음에 어드레스 간격이 스윙을 하는 내내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손을 계속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 생긴 이 각을 빵! 하고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게 되면은 이 손보다 클럽 헤드가 앞지러 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손과 헤드가 같이 가는 느낌이 나온다? 그거는 각을 정확하게 잘 이용을 못한 거예요. 오늘은 정타를 잘 맞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윙을 할 때 손목은 고정하는 게 아니다. 손목은 당연히 스윙할 때 써지는 건데 돌리는 움직임이 아니라 옆에서 옆으로 꺾이고 풀리는 느낌이다. 손목은 안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손을 내 몸에서 멀리 뻗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드레스 때 손과 내 몸의 간격이 아 스윙을 하는 내내 유지가 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꼭 잊지 말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거리는 베이스 골프에서 쉽게 늘려보세요.